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전국 39개 의대가 전년 대비 1,497명이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네, 내년 입시 절차는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많은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등 의대 정상화는 아직입니다. 관련해서 사회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교육부 발표로 이제 내년도 의대 이제 모집 인원은 좀 확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따르면 의대 모집 인원은 4,61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전년보다 1,500명가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97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여기에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까지 포함하면 총 모집 인원이 4,695명으로 늘어납니다. 예. 이번에 수시와 정시의 구체적인 비율도 나와서 한 7대 3 정도로 이제 비율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시행계획이 확정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2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각하 기각이 나오면서 예.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 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입전형 발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제 교육부는 2심 결과로 처분 효력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모집 요강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이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러면 입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석 달 뒤에 수시 모집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살펴보면 뭐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게 바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전형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이제 대학 가기가 예. 이제 힘든 것 같은데 예. 일단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컸습니다.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러니까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사람들이 그 지역, 그 권역에 있는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구 등을 감안해서 강원권이나 제주도는 지역 인재를 최소 20%를 뽑고 또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관련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뭐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처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역 인재를 좀 양성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시행령인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제 지역 의료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비중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학들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형 역시 어쨌든 전년도보다 많아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나 그 수치가 늘어난 겁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좀 이따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네. 내년도 입학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선발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913명이 늘었는데 전년보다 한 888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지역 인재 전형을 의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26개 비수도권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60% 가까운 비율을 보이면서 거의 정부 권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전남대가 보이실 텐데요. 예. 전남대가 지금 현재 보면 모집 인원이 165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13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학생을 지역 인재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경상국립대 역시 72.5%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원대나 부산대, 원광대 같은 곳도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을 이제 자기 지역 학생들을 뽑겠다는 건데 네. 이 지역 인재 전형의 가장 많은 선발 유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제 그 말 그대로 고교 내신 성적을 따져서 우선적으로 수시로 뽑겠다는 건데요. 예.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좋은 고3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계에서는 그래서 문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을 봤을 때 무전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전공 이 부분도 좀 크게 늘어났던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앵커님들은 대학 들어가실 때 무전공 입학하셨습니까? 아, 저희 때는 과를 정해서 들어간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예. 그런 비중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율전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입학할 때 어느 학과를 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학년을 다니면서 내가 어느 쪽에다 맞겠다. 진로 탐색을 좀 해볼 시간을 갖고 2학년 때 원하는 과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대학마다 예전부터 선별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건데 작년부터 교육부가 좀 제도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많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도권대에서 55개 학교, 그다음에 국립대에서 22개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3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 이 대학 이들 대학에서 총 모집 인원이 있겠는데 이 중에 예. 한 30% 정도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전공을 하지 정하지 않고 입학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사실 이 무전공 입학을 두고는 그동안 계속 말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전공 선택권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게 인기학과나 아니면 그 시대에 맞는 어떤 특정 쏠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이 상황을 좀 다 알고 있는 만큼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대학들의 우수 사례를 좀 모아서 이제 열심히 공유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제 교육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짚어주셨고 자,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입시와 관련해서도 경쟁도 더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쟁이 이제 치열할 거라는 예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입시 사교육으로 유명한 지역의 입시 학원이나 네. 입시 설명 같은 데 가서 취재를 해보면 공부를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너 의대 준비 안 해? 그럼 이상하게 볼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이 발표 예. 나기 전부터 사실 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예. 일찍 그런 정보를 습득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의대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또 조금 더 의사라는 게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본인에게도 조금만 더 하면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일찌감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지방 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의도 끊지 않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이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린 학부모들 관심이 커진 것 때문인데요. 지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등학교를 입학 졸업을 해야 되지만 이게 좀 더 강화가 돼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이제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 입학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을 들어가려면 중학교 입학을 그 지역에서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더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 일찌감치 의대를 가기로 정했다면 아예 그 지역으로 갔겠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또 그 졸업생을 비롯해서 N수생 관심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입시 경쟁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치열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입시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뭐 굉장히 변수가 있겠지만 이 무전공 확대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모집 인원이 굉장히 확대되는 만큼 네. 이 합격선 예측이 좀 어렵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학과들 모집 정원이 줄어들고 기존 그 무전공 입학을 했던 작년 결과를 사실상 신임할 수 없게 되니까 컨설팅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진다는 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무언가로 이제 변별력을 갖춰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수능도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이런 유추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번 수능이 어떻게 되냐라는 관심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예. 그 저희도 어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 이제 변별력도 고려를 했을 때 수능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어떻게 전망을 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교육부는 뭐 크게 달라질 것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습니다. 어제 발표에서도 기본적으로 출제 기조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내지 않고 학교 교육 충실히 받은 학생들이 잘 치를 수 있도록 공정 수능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하고 있는데 입시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는 좀 더 쉬워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지역 인재 전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많이 보는 지역 인재 전형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전형이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어려워지면 이제 최저 등급을 못 맞춘 학생들도 생겨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지역 의대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부분을 또 고려했을 때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예상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예측은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수능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대학들이 상당히 바빴잖아요. 앞으로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대학별 좀 준비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게 교수들 숫자, 또 시설 같은 이런 인프라일 텐데 바깥으로 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싹
사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얼마 전 그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었는데요. 증원 대상이 된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건물이나 시설 교수 같은 전체적인 역량이 좋지 않을 거라는 응답이 95%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해부학 수업에 필요한 그 시신이라고 하는데 카데바라고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지다.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 더 부족해질 거다.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이제 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결과적으로는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는 게 현실인데요. 이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학교별로 지금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이달 중에 증원된 의대의 시설 투자 수요 조사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8월에 정부 지원 계획을 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대생들은 학교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학교라든가 교육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방침을 좀 내놓고 있나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2월 달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생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수업은 대부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부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듣는 학생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숫자는 교육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 학생들을 자극할 수도 있고 이런 염려 때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대부분 의대가 지금 보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를 결석을 하면 F학점을 이제 주게 되고 이게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유급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학교에 최대한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봐라. 예를 들면 계절학기를 이용해서 수업 실수를 좀 치워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권고를 했는데 학교들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사실 이렇게 망연 거의 뭐 좀 내려놔야 됐다고 할까요? 체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전해 듣고 있고요. 지금 최악의 상황은 휴학 중인 의대생이 내년에 이제 학교에 돌아온다면 내년에 이제 늘어난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숫자만 봤을 때 한 7천 명 정도가 그렇게 되겠네요. 같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예, 네. 그렇게 되면 수업 여건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아서 지금 뭐 시급하게 해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대 모집 인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